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부탁합니다. 오늘은 로지 프로빙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로지 프로빙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선형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비선형 중에서도 어떤 이분형 종속 변수에 대한 그런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회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분형 종속 변수는 주로 이제 더미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더미 변수라는 것은 이제 0, 1로 구성된 어떤 이진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코로나 백신 맞았으면 1, 뭐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된 그런 어떤 이분형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리그레션을 수행을 할 때 바로 이제 로지 프로빙 모형을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지 실험 프로빙 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 둘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추정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다. 여러분들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짓은 이제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프로빗은 표준정규 분포를 가정을 한다. 어떤 것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외도나 첨도 그리고 추정치가 조금 달라질 뿐이다. 어쨌든 좀 비슷한 모델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이 비주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로지 프로빗이라는 것은 어떤 바이너리 초이스 모델, 이항 선택 모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주얼에서는 바이너리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D에서는 이제 뭔가 옵션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더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잡이라는 것은 이제 0, 1로 이제 더미 변수를 처리된 그런 이제 이분형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C는 이제 상수항이고 이제 메이저가 이제 독립변수가 되겠죠. 자, 1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D는 L, 이항 로직 모델. 자, 그럼 한번 좀 추정치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이항 로직 모델, 바이너리 이제 로직 모델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대한 이제 추정치가 이와 같이 도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만일 여기에서 이제 내가 프로빗을 이제 추정을 하고 싶다, 프로빗 모델을 추정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D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이제 N으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N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이항 프로빗 모델이 이제 추정이 되더라. 한번 결과 살펴볼게요. 자,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바이너리 프로빗 모델 중에서 프로빗 모델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지 프로빗 모델을 이제 추정을 한 추정치가 뭐 로짓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로짓이랑 대체로 비슷하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곰핀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곰핀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뭐 곰페르츠 분포를 가정을 해가지고 바이너리 초이스 모델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 뭐 극단적으로 작거나 뭐 그럴 때 어떤 극단치에 대한 어떤 리그레션 수행을 한다. 자, 한번 볼게요. 곰핏이라는 것도 그냥 있구나라는 것만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자, X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곰핏 모델이 추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바이너리 익스트림 밸류, 어떤 이제 사건이 뭐 극단적으로 작거나 클 때, 그때 이제 이런 바이너리 이제 초이스 모델, 이항 선택 모형을 이제 곰페르츠 분포를 통해서 이렇지 어떤 추정치를 도출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지 이분형 종속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그레션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바이너리 초이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